출애굽기 2557년 10월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비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파경 사경은 49쪽 예. 다섯째 줄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오불증명장이라고 해서 부파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이 단순하게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진리가 아니고 과거 모든 깨달으신 분들 또 현재 깨달으신 분들 미래에 깨달으신 분들 그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다 증명하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에서 오불증명장이 있습니다. 다섯 부처님이 증명하다. 그 중에는 이제 뭐, 재불, 모든 부처님,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부처님, 또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불 증명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재불 증명장 중에서 방편을 열다, 진실을 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구원하다. 그 다음에 무지인을 위하여 소승을 설하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인간의 실상, 또 세상의 실상, 사람이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해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방편의 가르침인 소승을 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그 학문이 높다고 해서 꼭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남배라고 해서 꼭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뭐 세상의 그 드러난 조건이 좋다고 해서 꼭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 법 앞에서는 평등한 해요. 그래서 그 평등한 점이 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찍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는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사성 계급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분명한 그 인도 그 당시 사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그런 그 사회 통념을 깨고 평등을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은 분입니다. 간혹 이제 경전에도 보면은 그 소승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사회 어떤 그 통념을 아직 가지고 있는 소승들은 무슨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남녀 차별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간혹 비칩니다. 특히 저 부파경 저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지 결코 부처님의 그 참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 부처님법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잘 이해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불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또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는 뭐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양반 쌍놈 있었잖아요.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그 있었습니다. 또 일제가 끝나고 일제시대 끝나고 해방이 됐어도 그 관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졌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그런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심했습니까? 아무리 그 그릇이 크고 그 머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더라도 서자 출신은 과거를 칠 수가 없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무지막지한 그런 그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 위대한 본성을 말살한 그런 그 세월을 너무나도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기들이 많다는 거죠. 부처님 보기에는 사람들의 근기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 근기가 약한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방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불법은 그런 그 궁극에 가서는 어떤 근기든 다 평등하게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참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시대가 아무리 뭐 이렇게 개화가 돼서 다른 세상이 됐고 또 앞으로 설사 또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훨씬 발전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역시 부처님 법은 그 가치는 변함이 없고 그 주장은 더욱더 빛날이라고 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화경에서 소위 사국의 네 가지 구절로서 법화경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그런 뜻에서 사국에 그렇게 이제 말해요. 그건 이제 화엄경도 사국에 화엄경 사국에 뭔지 기억나세요? 야긴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거기서는 이제 유심사상이야. 일체유심사상. 그 한마디 말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우레 같은 법문이에요. 왜?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오직 사람의 한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법문이, 이런 가르침, 이런 진리의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법화경 사국회를 만났어요. 그 사국회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제법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득작불이니라. 이게 이제 법화경 사국회는 이거예요. 제법 종벌레 모든 이치는 본래로부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하는 것은 이치도 포함되고 사물도 포함되고 사건도 포함되고 그 말이에요. 사물 하면 이제 사람을 위시해서 저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먼지 하나에 이르기까지 저기 뭐 지구보다 뭐 몇천 배 몇만 배 큰 그런 그 저 멀리 있는 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게 제법이에요. 그리고 또 추나 추동 사시가 바뀌고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생주이멸이 있고 추나 추동이 있고 이런 등등 그 어떤 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사건, 그걸 사건이라 그래요. 불법에서는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뭐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만이 사건이 아니라 불법에서는 그것도 사건이라 그래. 사물 하면은 이제 현상 눈앞에 보이는 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산천 초목 삼라만상을 이제 사물 이렇게 하고 귀에 들리고 뭐 하는 거 바람 불고 하는 것은 전부 사건에 해당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법이라 그래요.
또 그 속에는 그 나름의 이치가 있어. 그 나름의 이치. 예. 불교의 그, 불교에서 본 이치는 뭐죠? 다른 종교에서는 유일신이 시켜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뭐라고? 인연이다. 연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인연의 도리로 일어나고 소멸한다. 연기연멸 그래요.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인연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인연으로 성장하고 인연으로 늙고 인연으로 병들고 인연으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유일신이 그렇게 뭐 태어나라 해서 태어나고 늙어라 해서 늙고 병들어 해서 무슨 뭐 저기 저 교통사고가 뭐 그 사람들 말로 그 우리가 그대로 빌리자면 교통사고도 신이 나라고 해서 났다 이렇게 봐야 옳은 거라.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지막지한 신이 어디 있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 신은. 불교에서 인연으로 보는 거야. 아 우리가 조심을 안 해서 그렇다. 아니면 상대가 조심을 안 했든지 내가 조심을 안 했든지 아니면 뭐 조건이 무슨 길이 안 좋았든지 그런 등등의 인연에 의해서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될 사건도 일어나게 된다. 좋은 사건도 인연으로 일어나고 좋지 아니한 사건도 전부 인연으로 일어난다. 연기연멸이라. 그래서 제법은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이라. 그 바탕에는 항상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정멸한 모습이다. 본래 평등한 자리야 우리는. 누구나 평등해. 그럼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놈이 되고 세상에서 선행 많이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면 아주 세상에서 알아주는 아주 훌륭한 보살이 되고 또 수행 잘해서 깨닫고 선행 잘하고 하면 부처님이 되고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인도에서 그 아주 사성계급이 무섭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사성계급에도 들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잘못했다가는 그 바라문교 성전을 그 사람들이 손으로 어쩌다가 만졌다. 그러면 그 손 잘라도 죄도 안 받는다. 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라고까지 그런 취급받는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 덕놈으로 공부했겠지. 가난하니까 뭐 공부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하도 머리가 좋고 열정이 넘치고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공부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된 사람들도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요즘 또 시험 쳐서 사회 진출하도록 온 그때 있으니까. 그래 인간은 그렇게 본래 평등한 거예요. 자기가 인연을 그렇게 만들면 다 되도록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평등하다. 제법은 본래부터 말이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멸하다. 정멸하다는 말은 고요하다. 고요할죠. 고요할 멸자라. 고요하다. 평등하다.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해도 돼요. 공하다 그래도 됩니다. 정멸하는 말은 공하다. 정멸하다.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다. 무다. 무에서부터 출발한다 말이야. 그 불자 행도에 하면 레세 득작 불야 그러잖아. 불자가 우리 수행하는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하는 부처님 제자들이 행도의 도를 행해서 인생의 길, 인생이 무엇인가 좋은 길, 예. 그 도라는 것은 무슨 그 높은 그런 그 도를 상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반듯한 길. 그게 이제 인연을 깨닫고 연기의 도리를 깨닫는 그것도 도예요. 그게 진짜 좋은 도지. 예.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행도니 도를 행해 마치면은 불자가 도를 행하여 마치면은 번호를 적어놓으세요. 내세의 득작불이라 바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니면 내일에 그 다음에 내년에 이게 내세예요. 오는 시간이다. 세월이라 이거는 오는 세월이니까 내일도 오는 세월이고 내년도 오는 세월이고 다음 시간도 오는 세월이고 그래요. 우리가 오전 일하면 오후는 오는 세월이야. 오늘이 15일, 25일이라면 26일은 오는 세월이야. 오늘 금년이 13년이라면 14년은 또 오는 세월이야.
바로 다음 시간이 그냥 내 세입니다. 내 생하고 달라요. 그렇게 아세요. 내 생하고 다르잖아요. 세하고 생하고는 천지 차이잖아. 생은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 오는 생, 오는 생애가 내 생이고, 요거는 시간이야. 오는 시간. 이걸 가지고 다음 생에 이렇게 해석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건 내 생이라고 하지 왜 내 세라고 했어요. 내 세는 다음 시간도 내 세고 내일도 내 세고 모레도 내 세고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부처를 짓는다. 득자는 뭐 굳이 새길 거 없습니다. 부처를 짓는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 인연의 이치를 제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제대로 알아서 행하기만 하면 바로 깨닫는다. 다른 게 아니다 말. 그게 부처가 된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했을 때 되게 뭐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도 있고 연계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하는 것이 거의 7, 80%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연계의 도리를 깨달았다. 모든 것은 연기연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뭐 길 가다가 나쁜 짓 하면은 바로 죄인이 돼버리고 멀쩡한 사람도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고 아주 뭐 밥이라도 한 개 사준다든지 무슨 다음 돈이라도 한 천 원쯤 이렇게 희사를 하면은 그 사람 보살이 되는 거야. 바로 그 순간 보살인 거예요. 죄인 되고 보살되는 게 간단하다고요. 그게 전부 인연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치입니다. 제법 종골래 상자 정렬상 불자 행도의 대세 득작불. 그래 우리 저기 불교에서는 사람이 열 돌아가셨을 때 제일 좋은 법문을 하여튼 그 들려드려요. 그래 보면 이제 화엄경 사국에도 거기 있고 금강경 사국에도 들어있고 법화경 사국에도 들어있고 그래도 제도가 안 된다면 마지막에 무슨 처방을 쓴다? 법성계라고 하는 최고 강수를 쓰는 거예요. 제일 독한 약이라. 그걸 가지고 소대 마지막에 가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누구를 위해서 열반하신 분이 됐든지 뭐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좀 생각해서 한다면 법성계를 사경하는 게 제일 공덕이 제일 좋고 제일 천도가 돼. 틀림없이 천도가 돼요. 그러니까 법성계 많이 찍어 다녔으니까 법성계 무한정 갔다가 이 법성계 쓰면 좋은 데로 간단다. 좋은 데로 간단다. 꼭 그렇게 믿고 그렇게 권해야 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저 49제 지낼 때 그 연부를 쭉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래 돼 있어. 좋다고 하는 경전 구제는 다 갖다 놓은 거야. 금강경 사국에 있지, 뭐 법화경 사국에 있지, 화엄경 사국에 있지. 예. 그렇습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으로 돼 있어요. 자, 예. 쓰겠습니다. 제법 종벌레 제법. 제법 종벌레 종벌레 상자 정멸상 항상 상자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절상. 상자 정렬상 불자 행돌이 불자 행도 이 도자를 연계 돌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행도 이 마칠 이자 행하여 마치면은 내세 득적불이라. 다음 순간 바로 부처다. 그래서 득적불이라. 그 다음에 또 네 구절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읽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네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유 방.